일요일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렸습니다.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이 전망되니까요. 출조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일요일 바다 낚시 지수 살펴봅니다. 동해안을 제외하고 나쁨과 매우 나쁨 단계를 보입니다. 대부분 해역에 특보가 내려질 만큼 조건이 좋지 않은데요. 다행히 출조 가능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포인트별 바다 낚시 지수로 알아봅니다. 서해안은 나쁨과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고가 2m 안팎으로 매우 높은데요. 바람도 초속 12에서 15m로 강하게 붑니다. 낚시는 다음을 기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해안 역시 출조 가능 포인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거제도를 제외하고 1m 이상의 물결이고요. 바람도 강한 편입니다. 동해안은 비교적 무난한 해왕을 보입니다. 물결이 매우 잔잔하고 초속 2에서 7m의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울산과 울진 우정, 포항은 수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대상어종을 변경하신다면 더 나은 조가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주 해역입니다. 모두 낚시를 즐기기 어려운 조건이고요. 추자도는 2m 이상의 높은 파고와 초속 12m의 바람이 붑니다. 특히 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 대부분 해왕이 좋지 않으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출조를 미루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